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슈들을 종목으로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상황은 저는 엔비디아를 봤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지만 지지선을 지지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차트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엔비디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파트너님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 엔비디아 차트 조정이 나왔었지만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딱 지지라고 올라간 그림입니다. 이 엔비디아 차트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오면서 계속 이 추세선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황인데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라인을 지지라고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또 지수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업종 종목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가 참 좋아하는 분야인데 방산이죠. 네, 방산 쪽도 오늘 시장 강세와 더불어서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쪽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자, 방산 관련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중에서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오션과 또 현대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지금 7조 8천억의 미니 이지삼 수주 사업을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업체가 이 수주전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한 10년 이상의 또 먹거리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또 마련이 되고 있죠. 자,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런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지지선을 계속 연동되는 그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이 한번 나왔던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오션하고 7조 8천억 그 수주전을 벌일 때는 28%밖에 못 올라갔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하나오션은 68% 이상 올라갔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또 역전이 돼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요 일봉상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었는데 그 라인도 최저점과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그 라인들에서 또 연결되고 있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지지를 했었고요. 오늘은 양봉이 나오면서 2.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를 잡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19만 2천 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괜찮은 게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지지선, 일봉 지지선을 찍고 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21만 4천 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바로 연두색 저항선이 위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보시면서 한번 매수 대응으로 한번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주전에서 또 우리 국내에 뛰어든 게 하나오션인데 네. 하나오션도 바로 점검을 해볼까요?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던 그런 상황이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부터 일단 수주전을 벌일 때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예. 현대중공업보다는. 근데 지금은 현대중공업에 좀 따라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구간도 보시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삼각수렴을 꼭 했었어요.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 차트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점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지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라인들이 이런 저항선들이었고요. 자, 밑에 있는 라인들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요 구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잡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한번 찍으면서 내려온 구간이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일봉상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4만 2천 원 연두색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혹시 지금 잡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5%가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밑에 내려오면 3만 2천
32,800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때는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고 한번 매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접근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잠수함, 호위함 이렇게 함쪽으로 방위산업과 네. 연관이 있는 두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또 LIG 넥스온은 어떨까요? 네. 자, LIG 넥스온의 비공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자, 이걸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7조 8천억 그 미니 23 수주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도 분명히 이제 비공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이 비공이 6발을 발사를 해서, 드론보트 있죠? 그 무인 드론보트. 그거를 6척을 전부 6발로 전부 다 침몰을 시켰던 그런 사례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한 발에 3천만 원인, 이 LIG 넥스온의 비공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이 무인 드론보트를 한 척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28억이 든다고 하니까 가성비가 엄청 뛰어난 무기가 되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존 같은 경우에 이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 그래프 저항선을 한번 뚫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뚫고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쪽 라인. 일본 고점 라인과 이쪽 일본 고점 라인, 이 일본상에서 또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 구간 중이었었고요. 자,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제가 예전에도 마키나 유브에서 이 라인에서 7월 2일 날 매수도 한번 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연두색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라인도 나중에 한번 더 찍으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림상에서는 제가 8월 22일까지 차트만 보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16만 5천 원 라인을 한번 찍고 올라갈 거라고 한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 19만 7천 원 500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23만 원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 이슈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밑에 있는 삼각수렴 지지선이 19만 원 라인으로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뚫고 올라갈 때 한번 2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요. 요 라인도 한번 찍을 때 50% 매도를 하시고 위에 쭉 올라갈 때 한번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세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선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네. 통해서 많이 다뤄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현 시점에 접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전선 관련주, 우리가 구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리 선물 차트도 많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리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화요일 날 제가 구리 선물 가격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종목들 대한전선도 매수점도 한번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특이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라인들은 밑에 있는 연두색 라인들,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돌파를 못하던 상황이었죠. 자, 돌파를 못하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위에 2950원까지 올라온 그런 그림이었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내려온 상황인데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면서 지금 역회전 숄더 그 왼쪽 어깨 라인을 만든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서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현재 W자로 올라가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역회전 숄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인에서 한번 매수점을 잡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12,100원에 제가 12,100원부터 화요일 날 매수를 드렸는데 현재는 그 지지선 라인들을 딱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매수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뚫어야 되는 저항선은 13,200원을 보시고요. 13,200원을 뚫고 나서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한다면 제가 좀 전에 예상도를 그려드린 것처럼 역회 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하고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200원을 돌파를 한다면 홀딩 전술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13,200원 돌파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선 쪽에 대원전선도 바로 이어서 알아볼까요, 파트너님? 네.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네. 그림입니다. 이 전선 관련주들이 동차트, 선물 동차트하고 그래프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 자, 그래프를 줄였을 때 이 동선물 차트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위에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조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제 동선물 차트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림이 비슷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우측 W자 구간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요 라인에서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3,500원 라인까지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고요. 대한 전선하고 마찬가지로 3,5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추선 밑에서는 이렇게 저항선을 역할을 했었고요. 덕분에 이제 며칠 전이었죠. 8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라인은 3,550원 라인 저 라인 위에서는 지지선을 역할을 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지만 동차트, 동선물, 국제 동선물이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밑에 있는 2,800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보시면서 상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가온전선 바로 차트 살펴볼게요. 역시나 네. 마찬가지로 앞선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5월에 고점 형성하고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네, 맞습니다. 똑같이 접근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 종목은 좀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아,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가온전선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제가 저항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라인을 고점하고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시면 이 라인 밑에선, 일봉상 이 라인 밑에서는 저항을 삼고 내려오고요. 자, 뚫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를 해요. 자, 여기 있는 원 안에 있는 추세선 위에서 상황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지만 계속 찍고 나서 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 요 라인 밑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현재 구간, 현재 일봉상에서 보면 요쪽 구간을 보시면 계속 올라타고 나서 지지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밑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는 또 그런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자, 쉽게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지금 뚫고 내려온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파란색 지지선이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W자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 라인 저항선이 우리가 뚫어야 되는 라인으로 보았을 때 43,100원을 뚫어야지만 안정적으로 W자 그 상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 관련 종목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부를 크게 네.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 두 종목을 연속해서 좀 살펴주세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이 에머리츠와 현대약품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에머리츠와 현대약품 두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에머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리스 부통령 대마초 합법화 발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머리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마초를 재배와 유통 판매를 다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 회사고요. 현재도 영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머리츠를 제가 또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 또 마찬가지지만 현재 구간에서 단기 M자 구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단기 M자 구간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올라오고 저항선에서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오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M자 구간으로 올라간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요. 이렇게 알파벳 M자를 만든 상황에서 옆으로 지금 또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통 M자를 만들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기면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현재 구간은 M자를 무너뜨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위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2,5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1,900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약품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림이 지금 보이시는데,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에서는 지금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을 또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매수로 대응을 하시려면 4,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잡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4,500원 밑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5,570원 정도 라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을 찍으러 올라갈 때 M자형 우측 상단을 그리러 찍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 뭐 주시를 하시되 현대약품과 MRH를 많이 주시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MRH와 현대약품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주태영 파트너의 픽은 어떤 종목일지요? 자, 오늘장 제가 가져오고 나온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아, 네, 대한고래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이 대한고래 관련주 지금 예산안도 지금 506억이 지금 측정이 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시추를 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 중에 개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흥구석유와 이런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차트를 가져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성에너지를 우리가 주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종목 있죠. 어떤 종목이냐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2024년 10월물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이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현재 구간을 보시면 W자로 반등이 나오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본 고점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 틱도 틀리지 않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지선 라인도 보시면 이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현재 구간에 W자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자, 그렇다면 대성 에너지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서 W자로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82.5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흥구석이나 뭐 대성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이 유가에 또 되게 민감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대성 에너지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서 지금 지선까지 충분히 지금 찍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특징?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요. 예. 이런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또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 구간이 13,000원대까지 올라왔던 그런 그림도 마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라인에서도 또 삼각수령, 일본 고점과 일본 고점을 이어보면 그 라인들을 또 뚫고 올라와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온 그림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은 제가 만 원에도 한번 매수를 드렸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저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23%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저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한고래 관련주로 대성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현재 찍고 있기 때문에 매수점으로 한번 삼으셔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9,320원인데요. 자, 9,300원서부터는 매수를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8,900원입니다. 이 8,900원까지 내려간다 해도 한 4% 정도의 손실 정도가 나오긴 있겠지만 그 라인에서 한 번 더 매물대를 한번 매수를 잡으신다면 위에 저항선을 한번 다시 찍 올라가게 될 경우에 12,290원이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연두색 저항선입니다. 자, 저 저항선들은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한 번씩 찌그러 올라가는 그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저항을 찍었을 때는 50%는 매도를 하시고 그 위에 파란색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 위에 파란색 저항선이 13,800원입니다.
저 13,800원 저항선을 찍을 때는 전량 매도 전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픽 종목은 대성에너지였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 지지선들을 잘 딛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290원에 도달했을 때 1차적으로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